여녀 커플로 처음이에요. 흔하고 귀엽고. 아니 그건 진짜야. 이게 대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이 친구가 정말 좋은 배우가 되겠구나. 저희 영화 결백은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막걸리 농약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치매에 걸린 저희 엄마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게 됩니다. 막걸리에 농약이 들었어?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경우가. 피고인, 제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슈. 그래서 변호사인 제가 이제 엄마의 무죄를 추적하는 그런 무죄 입증 추적극입니다. 저는 거기서 변호사 딸 안정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살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최화자 역할을 맡은 배조국입니다. 여녀 커플로 찍어본 적이 저는 처음이에요. 저희 엄마 역할을 해주신 대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요즘 홍보하느라고 선배님 너무 자주 뵙는데 촬영 때보다 더 자주 뵙거든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재밌습니다. 여배우들 둘이 표지를 장식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시작은 여자 이야기가 별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이번 개봉을 앞두고 좀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모녀 이야기가 저희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결이 좀 비슷했고요. 비밀의 숲에서 영은주는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한다면, 결백에서의 정인이는 엄마의 무죄를 이제 입증을 해야 하는데, 둘 다 이제 가족 애가 어쨌든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애고, 은수는 좀 어린 불나방 같은 느낌이었다면, 정인이는 은수보다는 좀 더 큰? 은수가 좀 더 잘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약간 불나방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포크레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딱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의 최화자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이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저의 다른 부분에 연기적인 다른 부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됐는데, 저로서는 뭐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배님은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고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하셨잖아요. 인텔리하고 지적인 그런 느낌들도 좀 강하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선배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제가 한참 사춘기 시절 때 봤던 내 남자의 여자. 저는 정말 너무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참 이제 배우를 꿈꾸고 있었던 이제 고등학생? 고3? 수험생이었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님이 맡으셨던 역할이 약간 이런 지적이고 이런 세련됐다는 느낌보다는 좀 답답한? 답답한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 네. 그런 역할. 그냥 당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런 순한 여자 역할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몰리다 보니까 정말 폭발하는 장면들도 있고 막 감정씨도 너무 많으셨고 그러셨는데, 그게 저는 저한테 너무 확 와닿아서 같이 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그 나이 또래 볼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또 그걸 보면서 좀 배우의 꿈을 조금 더 키우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는 그 연기적으로 되게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여쭤보시죠. 매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순하고 귀엽고 어떤 부분 좀 당찬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수더분하고
그다음에 키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서는 좀 귀여운 느낌이 더 강조되니까 이렇게 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같이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정말 좋은 배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듣거든요.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 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혜선 씨는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수정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 배우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진짜야. 이게 내가 저기 인터뷰라서 한 얘기가 아니야. 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있어요. 나중에 시트콤에서 만나서 추덕거리는 그런 모녀 사이로 나와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봤었어요. 맞아요. 좀 재밌는 작품 하고 싶어요. 물론 진지한 작품도 좋지만 재밌는 작품에서 정말 티격태격하고 모녀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같은 그런 작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들고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네, 신의 11 독자 여러분, 저희 결백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 부탁드립니다.